오늘 판결에 또 불만은 있으신가요? 갑자기 전화 왔네. 아, 불만은 아니고요. 예. 그 지금 개딸 인권 변호사입니다. 이쪽 또 변호사도 있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개딸분들, 우리 개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아, 네. 개딸 인권 변호사? 네. 이거 뭐 자격증 있는, 라이센스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스스로가 부르는 거예요? 자칭이죠. 아, 자칭? 예. 자칭이지만 이제 곧 여러분들도 저를 인정하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럼 실력이 파칭도 있나? 되겠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나 볼게요. 개딸 아, 인권 그렇죠. 변호사. 장난 아니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오염된 개딸, 지금 가짜 개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진영에서는 저희를 조선족으로 불렀죠. 그 저쪽 진영이라는 게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2번, 2번. 아, 이번 남? 2번. 2번에서 저희를 조선족이라고 불렀죠? 네. 근데 이번에는 저희를 공격하고 있는 그시 열공 그쪽에서는 이제 그쪽 지지자분들은 저희를 신천지라고 부릅니다. 진짜로요? 예, 네, 혹시 신천지가 낀게 아닐까? 라면서 저희를 또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희는 지금 매우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족이었다가 오염됐다가 신천지까지 갔어요? 예, 거기다가 계곡본에 있는 개딸들은 가짜다. 쟤네는 진짜가 아니다. 그럼 여기는 무슨 딸인데, 그럼? 그게 신기해요. 저희도 이제 저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를. 우리 인권 변호사님이 보실 때 이런 엄청난 모욕적인 언행들과 누명들 어떻게 인권을 보유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오늘 커뮤니티, 그 사법정의 TV? 커뮤니티에 뭐 글상이 됐지만 이런 글이 떴어요. 뭐지? 한창 검찰 개혁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었을 때그 서초 집회 앞에서 정경심 교수님 구속하는 거 빨리 풀어달라는 그 집회가 처음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딸들이 그 우리 경우께서 그 미신을, 무당을 너무 믿으니까 무당엔 무당으로 가자 했는데, 그거를 검찰개혁 앞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약간 되게 중요한 사안들이 되게 희화화 될수 있으니, 아, 그럼 우리 서초 집회 가서 코스튬을 하자. 그래서 그때 막 무당 옷 무당처럼 입고 오신 개딸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소복, 귀신 소복 입고 오신 분들도 있고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의도 찍고 나서 서초로 옮겨갔죠, 보통.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둘 다를 챙겼는데, 이제 그때 그 검찰개혁 집회했던 게 사생의 김한매였죠. 서초, 서초. 그러니까 서초요. 예,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 이런 집회들이 되게 많고 처음이니까 둘다 챙겨서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집회가 조금 이상했던 게, 서초 집회 포스터에 개딸 분장 쇼, 이런 식으로 저희를 희화화를 시킨 거예요. 누가? 거기서, 서초 집회 포스터에. 개딸 분장 쇼? 예, 네, 개딸 분장 쇼.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들 뭐지? 해서 저희가 그걸 피드백을 넣었어요. 분장쇼라고 하지 마라. 예, 네, 그리고 분명히 처음에는 정경심 교수님 그 석방 하라 이거였는데, 점점 가면서 주제들이 이상해지고 진행이 이상한 거예요. 진행도 이상하고 갑자기 그 이재명님 그 대통령 대선 후보송을 막 부르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 나와서 막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때 우리 뭐지, 개총순이랑 싸웠잖아요, 대진년 문제로. 그 싸운 건 노래 부른, 없어요. 존나 맞았지. 그러니까 뒤지게 저희한테 맞았죠, 그분 편들 든다고. 근데 어쨌든 그 나와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대진년 쪽이라서 이제 저희는 그쪽이랑 엮이기 싫어가지고, 아, 저기 서초 집회 이상한 것 같다 해서 저희들끼리 얘기를 해서 안간 거예요. 근데 거기 사법정의 TV 커뮤니티에서는 개국본에서 서초 집회로 개딸들을 못 가게 막았다 라는 내가? 식으로 오늘 글을 올렸어요. 그건 또뭔 말이야? 그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곡본에 있는 개딸들이 그때는 그 개딸이 총수에 계곡본에 의해서 없었는데? 그니까 없었는데 그건 뭔 말이야? 자기들이 막았대.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온 거는 되게 후잖아요. 계곡본에 쳐들어온 거는. 최근이죠. 근데 이제 거기 커뮤니티에서는 모르니까 지들 마음대로 적어둔 거예요. 그걸 계곡 총수가 우리를 막았다. 그 서초 집회에 못 나가게 방해를 했다. 그때 2030이 나를 가장 두드러 패고 있었는데 무슨 내 말을 듣는다고 서초 집회를 뭐 말같진도 않는 소리를 해.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엄청 싸웠잖아요. 그 뭐지? 페미니즘 그때 우리 총수님이 입원남 사귀어서 그 회개시켜라 했다가 저희한테 두들겨 맞고. 거의 죽었죠. 그리고 그 대진연 그거 걔네들 실드 치다가 저희한테 두들겨 맞고. 그건 조금 그리고 억울했는데 좀 맞았죠. 두들겨 맞고 그 개딸 문화재 연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때 뭐 때문에 또 기분이 나빠서 안 갔죠. 아니 그래서 연기했죠. 안간게 아니라 우리가 취소를 했죠. 이제 취소를 해서 어쨌든 그 대관 비용을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손해는 개총수님이 보신 거죠. 거기 상상마당인가 어디 하기로 했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취소하고 대신 이제 그 검찰개혁 마지막 집회를 약간 축제처럼 꾸며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했죠. 연합 그러고 집회. 나서 그거로 나서도 계속 이제 회전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독을 눌렀다 취소를 했다 구독을 했다 취소를 했다 이거의 반복이었다가 이제 개국본에 저희가 침입을 했죠. 카페. 6월달 초인가 누가 그죠. 들어오셨어요. 저희 본진이 터지는 바람에 여초 본진이 터지는 바람에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저기 빈집이네 하고 저희가 턴 거죠 여기를 개국본을. 근데 저쪽 논리에서는 개총수가 개딸들을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그 순수하고 착하고 포지티브만 했던 우리의 선량한 개딸들이 가짜에다가 오염됐다가 신천지에다가 쟤네들은 진짜 개딸이 아니다 이러면서 저희를 모욕하는 거예요. 아니, 쟤들이 나랑 개딸과의 관계를 잘 모르는구나. 나는 그래가지고 신경도 안 쓰는데. 저희는 처음에 스피커들 싸움에 끼지 말자. 그냥 감자탕집에 있는 키즈 카페처럼 어른들은 싸우고 우리는 그냥 키즈 카페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노는 애들처럼 끼지 말자 이랬는데 어제 시울공에서 저희 머리채를 잡았잖아요. 다 열받았어요. 개딸을 왜 패? 개총수만 패지. 우리를 왜 패? 그러니까. 우리를 왜 패? 하다가 갑자기 개국본에 있는 개딸들은 가짜다. 갑자기 우리를 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네들 편을 안 들어줘서 서운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계곡본에 있는 우리 좌매들을 난 내가 맞는다고 우리 개딸들한테 나 도와달라 이런 얘기 말도 안 꺼내는데. 아예 글도 그니까요. 안 써요, 저는. 그냥 보는 거예요, 맨날. 근데 왜들 상처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열받았죠. 아니 싸울 거면 니네끼리 싸우지. 자기들끼리 싸우지 엄한 개딸들 머리채를 잡고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고 있잖아. 이 논리가 지금 저쪽 그 3위구 있죠. 그 뭐냐 그어저 반개혁파 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평당 박씨도 개딸들 가짜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도라이박. 근데 그 논리를 시월궁에서 똑같이 저희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부러워서 그랬나? 뭘까 쟤네? 부러워서 그랬나? 아니면 우리가 자기 편안 들어주고 개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른들이죠, 우리 다. 2030인데 약간 딸이라고 해서 본인들 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신 나간 거죠. 저희는 이재명의 딸이잖아요. 그래요? 저희는 이재명의 개딸이에요. 본체는 개예요. 성질 더러워요. 그렇지. 성질 더러운데 우리 이재명님한테 조금의 흠이라도 갈까봐 지금 포지티브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님도 포지티브하게 갑시다. 이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성질을 죽이고 있는 건데 무섭구나.
그런데 뭐 순수한 개딸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2030 여성 지지자들을 순수하다, 포지티브하다, 근데 오염됐다 이런 식으로 저희를 자기들이 상상하는 참 조신하고 참한 딸들 그 틀에 가두는 거예요, 저희를. 혼쭐 한번 나겠는데, 좋은 거? 네. 그래서 이제 개딸 인권 변호사인 제가 나서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개딸을 조롱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게 있으면 총수님 좀 본때를 보여주시죠. 근데 그거 본때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계속 보여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개딸들이나 이쪽엔 피해 안 가게 할게. 싸움에 끼지 마세요. 맴? 고마워요. 말씀 너무 재밌게 잘하신다. 네,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러게, 다 소중한 우리 편이지. 뭘그 순수한 개딸이고 오염된 개딸이고 그냥 나를 패이 새끼들아. 내가 싫으면 나를 싫다고 하지. 무슨 어? 무슨 그 순수한 개딸이고 부러운 거지. 그러니까 그치? 부러우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지. 뛰어내고 싶어서.